구독자 124만 명을 보유한 인기 여행 유튜버 빠니보틀이 관광지로서의 한국에 대한 평가와 함께 소신 발언을 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침착맨에는 침박과 여행 가고 싶은 나라 순위 정하기 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죠. 이 영상은 지난 12일 트위치에서 진행된 생방송을 편집한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침착맨은 빠니보틀, 박튜브 등 여행 전문 유튜버와 함께 가고 싶은 나라 순위를 정했는데요. 먼저 침착맨은 한국을 S에서 D등급 중 A급에 넣었습니다. 그는 관광지가 서울에 뭉쳐있다라며 외국인이 여행하러 왔을 때 며칠 만에 보기 좋을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박튜브는 일본 밑에는 한국을 못 두겠다라며 한국을 S급으로 선정했죠. 그는 교통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사람들이 친절하다, 치안도 일본보다 위다, BTS, 봉준호, J-POP 다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빠니보틀은 한국을 인도 다음에 넣겠다면서 B급으로 선정했죠. 외국인 입장에서 일본, 한국, 중국이라는 선택지를 줬을 때 한국에 와야 할 이유가 있냐 라고도 반문하며 다소 소신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관광으로서는 일본보다 아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며 한국밖에 안 된다 라고 말할 게 K-POP 말고는 모르겠다. 한국은 관광 쪽으로 더 신경 써야 한다 라고 소신을 밝혔죠. 그러면서 미국에서 온 백인 친구가 한국은 대놓고 인종차별은 안 하지만 은연중에는 있다. 흑인이나 인도, 파키스탄 등에서 온 것 같이 느껴지면 그렇게 안 친절하다 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빠니보틀의 발언에 공감하기도, 중국 일본보다 저급이라는 평가에 의문을 품기도 했는데요.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다 지난 3월 여행을 잠시 중단한다고 밝힌 빠니보틀의 해당 소신 발언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